워십은 MM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6티어 타다가 빡쳐서 8탑방 가서 빡쳐서 8티어 타면 10탑방 가더라고. 대박이야, 진짜. 저는 아시아치기에 워십 아시아에다가 그러니까 워코한테 말해가지고 그 워십 코리한테 말해서 건의를 했어요, 이미. 아니, Q가 좀 길어지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하자. 응? 월탱처럼 아시아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랬더니만 그럴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근데 진짜 해야 되거든요. 공정한 게임은 요즘 게임 유저들의 공통사항이에요. 공정한 게임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핵 같은 거에 민감한 이유가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매칭부터 공정하지가 못하니까 누가 이 게임을 하겠냐고. 그쵸? 여러분은 8티어 타는데 예를 들어서 10티어 10탑방을 갔어. 그럼 누가 하고 싶겠어? 워게이밍 측에서는 야 그래도 8티어도 10티어한테 흠집 낼수 있다 이 개소리를 하는데 네가 해 그럼 씨발 네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씨발 도대체. 제가 워십 아시아 직원이나 높은 직책이면요, 무조건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본사에 뭐 어떻게든 말하든, 뭐 아시아의 권한을 쓰든, 어떻게든 아시아만이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항모 한 대씩 무조건. 저탑방은 항모 두세 대씩 잡히는 거 알죠? 그것도 없애야 돼. 아니, 무슨 4티어가 제일 심해. 4티어가 애초에 이게 빠르네. 아, 저 꽁까라 뭔 수로 잡을 거냐? 이거. 에이씨, 꺾는다. 아, 왜 이런데 얘는. 그만 좀 비벼봐. 꽁까라를 잡을 방법이 없는데. 그냥 꽁까라 네버를 두고 다른 애들 먼저 처리를 하는 식으로 가야겠어요. 꽁까라를 못 잡아. 여러분도 저 꽁까라 타는 거 봐서 알잖아요. 절대로 죽을 각이 아니야. 여기에다가 플러스 8만 체력 더 넣으면 돼요, 그래서. 꽁까라 잡을 거면 한 번에 족쳐야 돼. 한 번에 피 채울 시간 주면 안 돼. 한 번에 족쳐야 됩니다. 꽁까라 조질 거면. 이 지역은 그냥 존버 버티기 하고.
나는 그냥 딴 라인 갈련다 그냥. 그게 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버티면 되는 라인이니까 그렇게 병력이 많을 필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딴 데로 갑니다. 관통뿐이 못 시켰는데 왜 승무원 보이스가 나오지? 야, 좆됐다. 좆됐다. Истребитель взлет произвел. 나한테 안 오는데. 와, 야, 확실히 빠르긴 해. 이탈리아 순양함도. 여러분의 물 보드카로 바뀝니다. пожарная тревога. истребитель, возвращаюсь на корабль. неполадки устранены. 아우. 소비에트. 무슨 구티어 순양함 새끼 날려버렸고.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나오세요. 이거 독일 전장면이었으면 못 맞췄는데. 자, 일본 끝판왕 하쿠류. 이거 가판으로 내 거 튕겨내는 거 아니야 이거? 씨, 불안한데? 튕겨내서 두 발. 이거 뭐야? 아, 아까 순양함이 쏜 거네 죽기 전에. пожарная тревога. обнаружен линкор противника. 새끼 죽여. 아, 너도 씨 보드카한테 막으려고. 하크로 이제 움직인다. 후진 박네. 됐대. 야, 안 돼. 오, 피했다. 아. 아, 씨 타났네. неполадки устранены. 제대로 시타났다.
пробоина. Набираем воду. Вражеский авианосец потоплен. Ай, щипан. Анде, чебал. А. Я승리의 의지. Большая пробоина. Быстро набираем воду. 간니의 의지. 소련의 의지다 이게. 죽지 않아. Истребитель взлет произвел. 와. 소련은 죽지 않는다. 소뽕 치사량 여러분의 물 보드카로 바뀌고 있습니다. 크리이셀 врага потоплен. 야. 이게 소뽕이지. 야, 10탑방에서 어느 8티어 전함이 이렇게 싸우냐고. 어? 독전이면 이미 한 5분 전에 죽었어요, 지금. 이게 티리피치랑 비스마르크랑 같은 티어입니다만. 독전이었으면 이미 5분 전에 어뢰 맞고 죽었습니다. 그 포기랑. 한 발 더 못 때리겠다. 쟤네 안 들어오고. 시간이 안 되겠네. 어? 아군이 죽었잖아. 이러면 시간을 벌 수 있지. 우선 독전이면은 아까 순양함대 깝칠 때 그것도 못 맞춰요. 깝치는 것부터. 꺾네. 여러분의 음료수 보드카로 바뀝니다. 아, 좀 빠르네. 야, 저것도 쏘뽕이라고 이걸? 꺾는 속도 봐, 씨. 저걸? 역시 쏘뽕은 쏘뽕을 알아보는가? 야, 좆됐는데? 큰일났다. 얘네 소련이 둘이야 지금. пожарная тревога. союзники, поддержите огнём по указанной цели. 아, главного калибра выведено из строя. 이제 빨리 잡아봐 이거. 아, 끝났다. 와, 소련 씨. 큰일났다. 상대방에 소련 배가 더 있었으면 우리가 졌을 거야. 결정타 드레드노트. 크, 1등 했네요, 그래도. 10탑방에서 8티어 전함으로 1등하기. 2426. 이거 게임 계속했으면 우리가 졌을 것 같은데요, 이거? 모스크바는 내가 잡아도 얘는 못 잡잖아, 소유주는. 그러면은 나 죽고 모스크바 죽고 쟤네 꽁까라랑 소유주 남은 상태에서
봐봐, 우리 암RP 두 대뿐이 안 남잖아. 순양함이 못 잡어 이러면은 질 뻔했는데 캡 아니었으면은. 아, 근데 좀 위험한 판이었네요. 이거 아마 졌을 것 같아. 내가 중앙 돌파 안 했으면 졌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아까 중앙 돌파해서 어그로 끌면서 얘네 순양함들 잡았잖아요. 얘랑 얘. 이거 못 잡았으면 졌을 것 같은데? 대충 계산기 두들겨보니까? 좀 위험한 판이었는데. 아무튼 쏘뽕 레닌이었습니다.